오래된 애인과 헤어졌다고 해도 변한 것은 별로 없다. 새벽 5시에 일어나 영어 학원을 가고 점심시간엔 알렉스와 테니스를 친다. 퇴근 후엔 요리에 몰두하고 멀티플렉스에서 영화를 두 편 연달아 본 후 집으로 돌아오면 새벽 1시. 난 좀 더 바빠지고 명랑해졌을 뿐이다. 애인과 헤어졌다고 궁상을 떠는 것은 내 체질과 안 맞다. 한 남자와의 연애가 끝났을 뿐 정말이지 모든 게 괜찮다. 김성수와 헤어졌다고 해도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착실하게 되풀이하고 있고 낮이 가면 밤이 온다. 문제는 밤이다.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다. 벌써 일주일째다. 영아. 잤니? 잤어? 자다 일어난 목소리인데 잤니? 지금 잠이 오니? 이 나쁜 자식아, 그렇게 악랄하게 바람을 피우고 잠이 오냐? 난 잠을 못 자겠어. 아무리 자려고 발버둥을 쳐도 잠을 못 자겠어. 그러니까 너도 잠이 안 돼. 그리고 너 내 전화 왜 받아? 받지 말랬잖아 내 전화. 네 전화 안 받을게. 잠도 안 잘게. 그래서 핸드폰을 버렸다. 이제 두 번 다시 그에게 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. 내 전화 받지 말랬지. 네가 뭔데 자꾸 내 전화를 받아. 나 약 올리는 거야. 이 전화는 모르고 받았잖아. 전화번호 바꿨니? 오늘 밤에는 정말 전화하는 일 없을 것이다. 일어나. 내가 자지 말랬지. 너도 안 잔다고 했잖아. 왜 자는데? 어? 황당하지? 어? 황당할 거야. 나도 지금 황당해 죽겠어. 네가 한 짓이. 현관 비밀번호 왜 안 바꿨어? 내 생일이야. 왜 안 바꾸는데? 영아, 자자. 돌았어? 너랑 자게? 그럼 어쩌자고. 밤마다 이러면서 너 살겠어? 미안하다고 말해. 그래야 사람이야. 미안해. 잘못했어. 와, 진짜 전자동 오토매틱이네. 사랑한단 말도 해보시지. 어딜 가? 사랑한단 말 왜 못하는데? 이제 사랑 안 해서 못하겠냐? 그런 거 아니야. 그럼 왜 못하는데? 네가 사랑하는 거 윤광이라서? 아니야, 그만하자. 그럼 사랑하는 게 누군데? 미안하단 말은 진심이야? 미안하지도 왜 했는데? 왜 했는데? 내가 너랑 똑같은 짓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? 말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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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못하는데? 와, 이 인간 좀 봐. 내가 사준 면티를 입었어. 와, 바람핀 주제에 내가 사준 티를 입어? 당장 벗어. 당장 안 벗어? 내가 사준 게 한두 개라야 말이지. 마셔. 마시고. 마시고 죽어버릴까? 어? 내가 그래줘야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자겠지? 남이사 뜬 눈으로 일주일을 꼬박 세우든지 말든지. 나 지금 완전 도라이다. 걔랑 자니까 좋든? 좋았어? 나도 다른 남자랑 키스해봤거든? 무지무지무지 좋더라. 네 키스? 어휴, 그게 키스였어요. 나는 바람 피울 남자가 없어서 그동안 안 피운 줄 알아? 네가 엄청 잘나서 1편다심 7점도 안 내고 10년이나 붙어있었는 줄 아냐고. 말해봐. 말해봐. 입에 본드 붙었어? 누가 나를 집으로 끌고 가 묶어놨으면 좋겠다. 앞으로 너 엄청 불쌍한 인생 될 거야. 나 때문에 밤마다 잠 못 자는 인생. 내가 죽을 때까지 너 따라다니면서 밤마다 괴롭힐 거거든. 나 완전 미쳤다.
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자살해야겠다. 다음 날은 분명히 잠을 잤다. 아가씨, 아가씨, 다 왔어요. 하지만 일어났을 때는 택시 아니었다. 6,000원 나왔네요. 아가씨. 아가씨, 전화 좀. 정말 어젯밤에 죽어버렸어야 했다. 그 차림으로 어딜 가?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. 차비도 없잖아. 놀고 있네. 네 걱정이나 해. 너 이러고 있는 거 윤광이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? 봐도 상관없어. 무슨 상관이야? 아, 걘 상관없지. 사귀는 여자 있는지 알면서도 그런 애니까. 내 차 타고 가. 데려다 줄게. 싫어.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들어 놈의 잔타. 인영아, 제발 좀. 어? 김성수의 냄새다. 우리가 끝났다는 걸 잊었다. 와서 밥 먹자. 일로 와. 밥 먹어 얼른. 아침에 장 봤어? 응. 군산 아줌마네 같아. 술 마시지 마. 냉장고에 있는 맥주 다 버렸어. 나 오늘 밤엔 집에 없어. 안 갈 거야 이제. 안 갈게. 워크숍 가는 거야. 작가랑 기획팀이랑. 날짜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. 누구랑 어딜 가든 상관없어.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난 안 믿어. 정말 이제 두 번 다시는 그의 집으론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김성수 차 앞에서 이러고 있다. 이건 내 탓이라기보다는 워크숍 가면서 차를 안 가지고 간 그의 탓이다. 그래, 네 탓이다, 네 탓이다, 네 탓이다. 윤광이의 차다. 차 두 대 견적 좀 나오겠네요. 지냈나봐요? 난 잘 지냈는데. 그래, 좀 긁었어. 화가 나서. 누구한테요? 왜 화가 나죠? 좀 유치한 거 아닌가? 차라리 날 찾아오지 그랬어요. 차한테 저럴 게 아니라.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? 그래, 네 탓 아니야. 넌 아무 잘못 없으니까 죄책감 같은 거 느끼지 말고 잘 살아도 돼. 근데 윤광이, 너 좀 모자라는 모양이야? 잘 지내다니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었어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날 김성수가 나 집에 데려다 줄 때 너 어디 있었니? 혼자 남아서 뭐 했어? 널 그렇게 혼자 두고 나한테 왔는데 비참하지 않았니? 진짜 신기하네. 머리가 나쁘니? 얼마나 나쁘면 그럴 수 있어? 나 어리다고 나빠요 지금? 그래, 넌 겨우 23이야. 어리면 순진하게나 굴어. 난 네 나이 때 이런 짓 상상도 못했어.
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몰랐니? 몰랐어? 내가 미워요? 그래, 니꾸 싫어! 나도 언니가 싫어요! 왜 나보다 그 사람 먼저 만나서? 왜 나보다 그 사람 먼저 사랑했는지? 나도 언니가 싫어요. 날 상처 주고 싶어요? 날 상처 주고 싶으면 쿨한 척 하지 말고 지금보다 무식하게 굴어야 할 거예요. 그날 밤 일이 그렇게 궁금해요? 네, 나 혼자 남았어요. 상처 받았어요. 난 이제 23살이에요. 겨우 23살이에요. 이런 사랑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. 하지만 난 배우예요. 난 배우니까 다음 영화 이런 신이 있으면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 그걸로 끝이에요. 두 사람 쉽게 헤어지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. 근데 내 마음도 가짜가 아니에요. 나한테도 언니가 몰랐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. 나한텐 앞으로 더 기회가 많을 거예요. 우린 같은 걸 좋아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영화도 같이 하잖아요, 우리는. 이 아이 진심으로 김성수를 사랑하고 있다. 차, 당분간 술이 안 할게요. 다음에 또 긁어도 좋아요. 이 아이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김성수를 사랑하고 있다. 두 번째 소절 코드 틀렸어. D가 아니라 D마이너야. 그리고 그 노래는 당신 목소리랑 안 어울려. 노래 바꿔. 이게 어디길래... 또 뭔데? 이 동네에도 볼 일 있어? 내가 이 동네에 볼 일이 어딨어? 호텔 갔다가 당신 오프라길래. 내가 오프... 전화하지 그랬어. 내가 전화하면 받을 거야? 당연하지. 왜 안 받아? 괜찮은 뮤지컬 있는데 보러 갈래? 어, 가자. 왜? 언젠데? 오늘 아니야? 그냥 해본 말이거든. 이게 진짜. 안 간다고야 맞는 거 아니야? 가자, 가자고. 지금 가, 응? 왜 그렇게 실실 웃어? 오토바이 시차야? 우리 싸웠어? 어, 조금. 지금 사랑 싸움에 날 이용하는 거야? 오토바이 씨 질투 자극하려고? 알면 조용히 협조해.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? 키스하면 돼? 고래다 살짝만 하자. 어? 짧게. 빨리 해, 얼른. 야, 미쳤어. 당신 나한테 신세진 거야. 갚을게, 갚아. 이제 가. 다음 오프 때 만나. 데리러 올 거야. 응응응. 전에 잘 먹길래 사왔어. 들어가 먹어. 응, 알았어. 얼른 가. 얼른 가. 무슨 일이야? 차 견적서 들고 왔어? 들어가서 얘기해. 우리 집에 네가 왜? 들어가. 내 몸에 손대지 마. 아까 걔 봤지? 나한테 입 맞추는 거. 걔 나 좋아한다? 내가 키스했던 애가 쟤야. 나 조만간 걔랑 사귈 거고 잘 거야. 걔랑. 하지 마. 네가 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 하지 말라고. 넌 되고 난 왜 안 되는데? 너까지 그래야겠어? 진짜 웃긴다 김성수. 나랑 끝장날 각오로 바람핀 거 아니었어? 내가 잘못했어. 잘못했다잖아. 잘못한 거 아는데.
널 잃고 싶은 마음은 없어. 그만둬. 날 잃고 싶지 않았으면 그러지 말았어야지. 그러지 말았어야지. 하지마. 그래도 하지마. 이마에 써붙이고 다녀. 얌체라고. 우리 중인 격차. 게임은 공정해야지. 우리 지금 2대 빵이야. 네가 2, 내가 빵. 난 두 번이나 엿먹었어 너한테. 너한테 사랑은 이런 거야? 지금 너랑 나랑 다른 게 뭔데? 그럼 넌 나한테 사랑이야? 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너랑 헤어질 마음은 없었어. 근데 넌 나랑 매번 헤어지려고 하잖아. 찌질한 너. 좀 멋있으면 안 되냐? 어? 나 사랑하는 여자 생겼다. 차라리 그렇게 선언하고 떠나. 그럼 추억이라도 남을 거 아니야. 가! 골도 보기 싫어. 안 가? 더 맞고 갈래? 너게 만나지 마. 나 제정신 아니었어. 너한테 잘못했어. 100번, 200번 네가 날 밀어내도 난 너한테 다시 찾아올 거야.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. 하지 마. 당신이 즐거워하는 게 좋았어. 정말이야. 난 당신 웃는 게 좋아. 웃을 때 제일 예뻐 당신. 정말 나랑 연애하고 싶어?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?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어? 약속은 못해. 하지만 최선을 다할 의향은 있어. 뭘 원하는데 나한테? 말해봐 뭘 원하는지. 로맨스. 로맨스가 필요해. 진짜 뭐야? 난 배성현과 연애를 시작했다. 그리고 이 연애가 좋았다. 민주가리 식당 투. 가슴이 설레지 않아서 편안했고 밀고 당기는 것이 없어 좋았다. 왜 우린 같은 걸 좋아하지 않는 걸까? 왜 너는 내 마음을 모를까? 왜 너는 나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까? 왜 너는 내가 널 사랑하는 것만큼 날 사랑하지 않는 걸까? 사랑과 함께 붙어오는 그 모든 괴로움들이 없어서 좋았다. 나는 성현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연애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. 그러나 성현은 달랐다. 내 전화 왜 안 받았어? 어? 전화했었니? 내 문자도 못 봤지 당신? 문자도 보냈어? 어떻게? 진짜 못 봤어. 난 하루에 핸드폰 100번도 넘게 봐.
당신 문자 놓칠까봐. 알았어 알았어. 나도 100번. 어제 뭐 했어? 친구들이랑. 누구? 서현 씨랑 현주 씨? 어. 만나서 뭐 했어? 그냥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랬지? 왜 또? 당신은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없어? 내가 어제 뭐 했는지, 어떻게 자랐는지, 앞으로 뭘 할 건지, 친한 사람들은 누군지 하나도 안 궁금하지? 궁금해, 궁금하지 여러 가지가. 어제 뭐 했어? 하루 종일 당신 전화 기다렸어. 오프였잖아. 전화하지 그랬어. 왜 항상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는데? 당신은 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? 왜 먼저 만나자는 말은 안 하는데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긴 있어? 다음 오프 때 만나자. 보고 싶은 영화 있어? 내가 예매해놓을까? 나 오늘 이 옷 어때? 좋은데? 이 옷 전에 컨시어지 근무할 때 당신 멋있다고 한 옷이야. 아, 나도 그 옷이다 생각했어. 아니, 당신은 전혀 기억 못했어. 다시 진짜 유치하다. 그래서? 그래서 내가 도면을 두 개나 그리고 있잖아. 어. 동면으로 하나, 남향으로 하나, 최종 도면으로 끝까지 설득해보려고 다 갔지. 와, 알렉스 you are the best. 알렉스 최고. 그치. 내가 최고지. 안 돼, 또. 원래 그렇게 웃으면 해팠어? 왜 그렇게 실실 웃어? 아무한테나 눈웃음 치지 마. 꼬리 치는 걸로 느껴, 남자들은. 너 잠깐만. 어? 되게 묻었어. 눌렀어. 와, 왜 눈이 찔찔해가지. 내가 그렇게 웃지 말랬잖아. 왜 그래? 우린 친구잖아. 이렇게 하지 마. 선우 인형 얼굴에 손대지 마. 일 얘기는 직장에서 하고 선우 인형한테는 하지 마. 테니스도 혼자 치고 잠자면 혼자 먹고 고민 상담도 하지 마. 알겠어? 왜 안 돼? 우린 친구야. 친구니까 하지 마. 인형의 남자친구가 아주 싫어해. 오케이? 오토바이. 오토바이 고민데. 성현의 그런 점이 싫지는 않았다. 그러나 마음의 한쪽이 아팠다. 아이 진짜 당신 손 씻었어? 왜 이래? 그런다고 내가 화가 풀릴 것 같아? 성현의 저런 모습에서 예전에 내가 보였기 때문이다. 와, 저거 예쁘겠다. 어? 나 이거 어때?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? 바닐라 커피 거품이 가득 그 위에 비친 나의 이상형. 눈알 빠지겠다. 없어. 손수건 좀 줘봐. 뭐 하는 짓이야 이게? 창피해 죽겠어. 그런 자기야 말로 뭐 하는 짓인데? 본능이야 본능.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보는데? 본능이라니까. 더 좋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남자들의 오랜 본능. 먹잇감? 여자들이 먹잇감이야? 여자들은 본능 없는 줄 알아? 무슨 본능 있는데? 더 좋은 동굴을 제공할 남자, 더 많은 사냥감을 들고 올 남자. 여자들도 찾아야지. 그러면 우리 각자 한 시간씩만 풀하게 찾아 헤매자. 어? 볼까? 땅만 보고 가야지 내가. 어떤 연애든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항상 더 많이 괴롭다. 밤이면 김성수 그를 생각했다. 그와 함께 잠을 잤다. 그리고 미움이란 말이 사랑이란 말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 말인지 알게 되었다. 기억 속에 있을지 몰라.
너와 나 처음 만났던 곳 어쩌면 우연히라도 볼 수 있을까 그때 널 마주친 또한 나는 그립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.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게 되었다. 그렇게 우린 만났는데 수많은 시간이 김성수의 차다. 야 김성수 네가 우리 집에 왜? 야 김성수 그렇게 김성수의 차는 일주일 내내 우리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. 도대체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워놓은 이유는 뭘까? 이건 도대체 무슨 메시지지? 그 이유가 뭐든 김성수, 다시는 너한테 휘말리지 않겠어. 쌀쌀할 것 같았어. 참 좋다, 그치? 응. 아, 정말 좋다. 당신이랑 이러고 있는 게. 내가 좋다고 한 것은 음악과 밤이 주는 고요한 느낌이었다. 사랑은 결국 이런 걸까? 이렇게 사소한 오해가 쌓여 무언가를 만들고 우린 그 무언가를 사랑이라 착각하는 것일까? 오늘 같이 있자. 같이 있었나? Has been 2 days again. Can't sleep in pain. We don't know what's wrong. 저 차 또 있네. 쟤 뭐냐? 맨날 오냐? 그저께도 있더니 쟤 안 바빠? 다음 영화 안 찍어? 아니 아무리 양다리지만 날 좀 배려할 순 없어? 무슨 바톤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. 나 만나는 날은 나한테 집중해야 할 거 아니야. 이러면 나 진짜 상처 많이 받는다. 이 이상 어떻게 집중해.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데. 밤에도 집중해줘 나한테. 내일 전화할게. 야근한다고 전화해. 오늘 못 들어간다고. 와 이거 지금 완전 불륜 상황이네. 어? 우리 지금 이거 불륜 같지 않냐? 그러니까 왜 임자 있는 몸이라 연애하지? 임자? 임자라고 했냐 당신 지금? 당신은 자의식이란 것도 없어? 저놈이 당신이 임자야? 나한테 말 그렇게 막 해도 돼? 나 진짜 이러면 상처 많이 받는다. 나 디테일한 남자야. 상처 많이 받는 섬세한 남자라고. 조용히 가 얼른. 아, 뭐 하는 짓이냐 배상현 진짜. 배성현과 함께 밤을 보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. 하지만 그와 잠을 자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. 저 물건도 왜 온 거야?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. 집에 안 들어온 지 일주일이 넘었어요. 연락도 안 되고 핸드폰도 꺼놨어요. 어쩌라고? 일주일도 넘었어요. 그러니까 어쩌라고? 어디 진작 가는 데 없어요? 갈 만한 곳 없냐고요. 너 같으면 가르쳐 주겠니? 혹시
언니한테 안 왔어요? 나한테 왔으면 데리고 가려고? 다들 찾아요. 영화사에서도 걱정하고 미팅도 몇 개나 펑크내. 그래, 왔었어. 어제도 그저께도 그그저께도 아주 귀찮아 죽겠어.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낚아채서 데리고 가. 집에 안 들어온 지 일주일이 넘었어요. 그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? 내가 안 치워주니까 엉망이지. 너도 괴롭기는 했냐? 마음에 들어. 역시 내 발차기는 예술이야. 감독님, 나 강희. 내가 한번 잤다고 출근되는 게 아니라 영화사에서 걱정해. 조 감독님이랑 팀장님 찾느라 난리고. 내가 졌어. 내가 졌다고. 내가 둘 사이에 끼어들어 잘못한 거 알아요. 이제 감독님 마음 잘 알았으니까 돌아오면 출근되지 않을게. 나도 한다면 하는 애야. 김성수,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. 어쩌면 저 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순진한 애인지도 모르겠다. 야, 김성수, 도대체 어디야? 뭐 특별히 걱정되는 건 아니고 밥은 먹고 댕기냐? 누구세요? 나 밥 줘. 아껴놨어? 설마 아껴놨잖아.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진 거. 무슨 뜻이야? 손씻고 와. 손을 씻어야 될 거 아니야. 샤워도 할까? 굶고 다녔니? 죄 지은 몸이 밥 챙겨 먹을 수 있겠냐? 말이나 못하면. 다 먹었으면 가, 얼른. 앉아. 할 말 있어. 너 이대빵이라 그랬지? 내가 이, 네가 빵. 그야 모르지. 5대빵인지 10대빵인지. 무슨 소리야? 나한테 들킨 건 두 번이지만 안 들킨 게 몇 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? 그렇게 따지면 나도 모르지. 네가 진짜 빵인지. 난 정말 너밖에 몰랐었다. 그야말로 등신이었어. 너 나랑 사귀는 동안 키스했다면서. 10년 동안 진짜 딱 두 번이야.
너 눈치 빨라서 속일 수도 없었고. 두 번이든 열 번이든. 분하고 억울하면 동점 만들어. 난 네가 여기서 용서해주고 다시 예전처럼 지냈으면 좋겠지만 네가 억울하니까 동점 만들자고. 두 사람이랑 연애하고 와. 내 실수는 그렇게 정리하자. 한 놈은 걔, 그 컨시어지 후배 놈이랑 하고 나머지 한 놈은 빨리 알아봐. 되도록 빨리 끝내고 결혼하자. 김성수, 너 원래 이런 인간이었니? 밥 잘 먹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인형이 핸드폰이에요. 말씀하세요. 얘 별로야. 왜 당당하게 너 바꿔달라고 말을 못해? 말해.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내가 뭐가 부족했는데? 내가 남자라서 그래. 그게 이유야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.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? 네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. 그건 네가 더 잘 알잖아.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싫어져? 그 순간에 날 한 번만 생각했으면 좋았잖아. 그 순간에 나 같은 거 까맣게 잊었었지. 나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지. 걔가 그렇게 대단했어? 안 나? 왜 이래? 이거 안 나 미쳤어? 보고 싶었어. 원하는 게 뭐야? 네가 이래서 얻어지는 게 뭔데? 너. 네가 잃어버린 거야. 쓰레기통에 처박은 걸 왜 또 찾으려고? 다시 얻으면 절대 잃지 않을게. 정말이야. 미안하다. 어쩌면 우연히라도 볼 수 있을까. 그때 널 마주친 이 자리. 가끔은 너도 생각하고 있겠지. 살며시 내 손잡았던 날 지금도 내 가슴은 여전히 뛰는데. 이렇게 어제 오토바이랑 같이 있었어? 나 지금 바빠. 여기 테이블포 똑바로 펴놓고. 아이스커피 왜 안 와? 전화해봤어? 네, 금방 도착한다.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당신 깜짝 놀랄 거거든? 취임식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. 나 지금 연회장에 헬프 나와 있고. 이거 시들었어? 받거나? 지배인님. 네. 지금 프론트에서 찾으시는데요? 어, 간다 그래. 네. 나중에 통화해. 나 프론트 좀 갔다 올게. 여기 스프레이 뿌려놓고. 네. 그럼 이 두 개는 처리된 거네요. 이 나머지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수고하세요. 어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아, 죄송합니다. 어, 통지부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이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야, 너 여기서 뭐해? 전화했었잖아 내가. 어? 아주 너를 말려 죽여라 죽여. 이따 봐. 본인들의 수평적 관계를 탈피하고 수평적 관계. 임원들과 평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이건 동화도 아니다. 이건 드라마도 아니다. 이건 현실일 리도 없다.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후회가 되는 순간이 있다. 이럴 줄 알았으면. 빨리 안 갔다 와. 떡볶이 주문 닫아. 떡볶이 심부름은 시키지 말걸. 우리 술 좀 어떻게 다 안 될까? 룸서비스 심하게 비싸잖니. 4001호 김 회장님이랑 7013호 그 누구지? 독일에서 온 마에스트로. 그 방에 보낸다고 하고 술 좀 더 갖다 줄래? 안 돼요 선배. 정식으로 빌린 게 아주 어떻게 그래요? 주머니에 손 빼고. 그런 짓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. 하지 말걸. 난 집에 미팅 좀 갔다가. 이게 무슨 실례야? 여자 앞에서. 에? 너 방구 꼈잖아 지금. 선배가 켰잖아요. 어머 너잖아.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? 이 방에 너 말고 누가 있다고? 우와 지금 방구는 정말 끼는 게 아니었는데 발로 걷어차기까지 하고. 빨리 안 해.
보통 여자들은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당신은 좀 이상한 여자니까 사랑이라고 받아들여도 상관없어. 미치겠네. 머리통까지 때렸어. 키스는 절대로 하지 말걸. 아, 사귀지는 말걸. 아이고, 여기 묻었네. 여기. 아니, 진짜 그렇게. 연애는 정말 하지 말았어야 했다. 왜 그랬니? 왜 그랬어? 도대체 왜 그랬니? 지금 내 방으로. 어떡해. 내 방으로 오라니까. 5층이요. 이제 점심시간에 테니스 안 쳐? 주차장 옆 공원으로 좀 와.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얼굴 좀 보게. 이러면 나 진짜 상처받는데. 내가 바쁜 사람이란 거 알 텐데 이러네. 선우인형 지배님. 네, 대표님. 내일 아침 출근하는 즉시 내 방으로 좀 와요. 네. 이제 피할 수만은 없다. 그래, 한 번뿐인 인생. 피곤하게 살자. 왔어? 아침 안 먹었지? 거기 앉아. 네, 대표님. 저기요, 대표님. 당신, 놀란 건 알겠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? 대표님, 지금부터 예정을 생각하시고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. 먹으면서 얘기해. 그러니까 제가 그 대표님이 대표님이 아니었을 적에 제가 사귀자고 했던 거 그거 말인데요. 그건 그때 저랑 교제 중이던 오토바이 씨랑 제가 문제가. 네? 아, 그건 총무부랑 상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네요. 예예, 예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침 안 드셨죠? 앉으세요. 아, 예. 네, 대표님. 저 퇴근해서 집인데요. 아니, 벌써 집이란 게 말이 돼? 나 스케줄 확인하고 전화하는 건데. 당신 나 피하는 거야, 지금? 내가 말했지. 이러면 나 진짜 상처받는다고. 만나서 얘기해. 어디야? 집인 거 알겠는데. 네. 쭉 걸어가. 저 집이라니까요? 나 당신 봤어. 뒤돌아보지 말고 쭉 가. 직원들 없나 잘 보고 티내지 말고 자연스럽게. 어? 저기 저 횡단보도에 가서 서. 내가 파란불에 딱 맞춰 갈 테니까 번개처럼 올라타. 알겠지? 알았으면 대답 좀 해라. 알았어요. 알았다고요. 직원들 없었지? 아싸! 기가 막힌 타이밍! 출발! 이게 얼마원이야 당신? 나 진짜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. 밤에 집에 찾아갈까 했었는데 시간이 있어야지. 어디 갈까? 어디 갈래? 어? 나 진짜 오늘 시간 내려고 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. 어젯밤도 2시간밖에 못 잤단 말이야. 완전 감동받아 쓰러질 것 같지? 아, 진짜 표정이 왜 그래? 웃는 척이라도 좀 하지? 에?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없었다?
그냥 심심풀이로 만났다? 와, 내가 살다 보니까 심심풀이 땅콩도 되고 대단한 여자잖아, 당신.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그럼 계속해봐. 심심풀이 땅콩 해줄게, 내가. 그건 좀 곤란합니다, 대표님. 왜? 내가 오너라서? 당신 상사니까? 네. 저 호텔 생활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이 호텔에서 총집이니까. 계속 제... 그렇게 말 높일 거야? 네. 네네네. 좋아. 대신 아니오나 하지 마. 밥 먹었으니까 술 마시러 가나라. 아니 저... 아니오나 하지 말랬지. 이 대낮에 술도 못 드시잖아요. 해는 곧 질 거야. 따라와. 왜 전화가 없지? 분명히 우리 호텔로 가는 방향이었는데? 나 만나러 온 거 아닌가? 어쩌면 윤강이를 만나러 왔을지도 모른다. 아닐 거야. 진짜 그러면 사람도 안 돼. 안 갈 거야? 싸웠잖아, 둘이. 오토바이랑 헤어진 거 아니야? 헤어진 건 아니야. 어쨌든 그 남자가 당신 아프게 한 건 사실이잖아. 그게 뭐든. 나는 왜 아닌데? 나만 장난친 거 아니잖아. 너도 그냥 나랑 놀아보려고 했던 거잖아. 화살도 없고 불도 없고 뜨거움도 없어. 이게 사랑이야? 장난이지? 꼭 뜨겁고 아파야 사랑이야? 그럼 뭐가 사랑인데? 나도 사랑해봐서 아는데 아픈 건 사랑이 아니란 건 알아. 아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야. 내 맘인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, 그게 사랑이야. 그래서 아픈데도 계속 들고 있겠다는 거야? 아픈데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소중해서 지키고 있는 거야. 지금은 화나고 아프지만 소중해서, 잃고 싶지가 않아서. 당장은 아파도 난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. 나 상처받았다. 상처가 깊어. 나한테 지금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줄 수 없어? 당신 나 술 마실 거야. 나 술 진짜 못하거든. 내가 워낙 귀한 몸이라서 알코올이 분해가 안 돼. 내가 술을 딱 한 잔 마시면 쓰러지고 두 잔 마시면 죽거든. 내가 지금 두 잔을 탁 털어놓고 그냥 당신 앞에서 확 죽. 어, 나야. 지금 어디냐고?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돼? 나 지금 홍대 앞인데 무슨 일이야? 빨랑 말해. 나 지금 바빠. 우리 집엔 왜? 전에 그 나 미국에서 DVD 사갖고 온 거 어떠셨어? 아이고, 국내에서 개봉하는 영화들 사온 거 있잖아. 서재 다락방에 뒀나? 잘 모르겠는데? 대청소할 때 내가 치운 건 맞긴 한데. 내가 가서 한번 찾아보. 끊어봐. 나 지금 일난 거 같아. 야, 성현! 배성현! 야, 너 왜 이래? 야, 너 기절했니? 야, 배성현! 나. 아니 뭐 별일은 아닌데. 집으로 가든 말든 냅두고 와. 아, 앰뷸런스는 무슨 앰뷸런스. 그 자식 그거 쇼하는 거 아니야? 아, 쇼는 누가 쇼를 한다고. 천하의 김성수가 질투를 하고 있다 지금. 어떡하지? 우리 집에 데려가는 수밖에 없겠는데? 여기에요. 잡는 거 맞아? 일단 좀 부축해봐. 이봐, 진짜 잡는 거야? 이봐, 배씨! 배씨! 배씨가 뭐야? 야, 배부따리, 너 안 나냐?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자니까. 아, 얘는 집이 없냐? 왜 집으로 데리고 와? 입 좀 다물고 것 좀 모른겨, 제발! 씨, 도와주세요. 예. 조심하세요, 아저씨. 네. 이쪽으로요. 이쪽으로요. 야, 침대는 안 된다. 어? 침대 절대 안 돼. 이쪽으로 오시면 돼. 여기. 아, 침대는 안 된다니까. 아저씨 얼마예요? 예, 3만 원이요. 아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. 네.
여기 얼마 전까지 내가 자던 침대거든, 어? 그래서? 집으로 연락을 해야지, 얜 가족도 없냐?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어, 글쎄. 옷 좀 벗겨봐. 내가 왜? 나도, 그럼 내가 벗길 테니까. 어디다 손을 갖다 대? 대충 거둔반이라도 벗겨놔. 뭐야 이거. 난 김성수가 아팠으면 좋겠다. 나 때문에 울고, 나 때문에 상처받고, 나 때문에 망가졌으면 좋겠다. 뭐 하는 거야 지금? 보면 몰라? 이불 편다. 얼른 안 가? 내가 DVD 찾아줄 테니까 빨랑 들고 가. 아, 내가 왜 가? 나 못 가. 오늘 밤 저놈으로부터 내가 널 지켜야겠어. 딱 보니까 둘이 아직 안 잔 것 같은데, 어? 잘 거면은 어? 저놈 맨정신일 때 자. 이러다 빨랑 가. 아, 진짜 왜 이래? 내가 암만 잘못했어도 너까지 똑같이 이러는 거 아니지? 너가 쟤랑 잘하면서 나 오늘 밤 쟤랑 잘 거니까 방해 말고 빨리 가. 아, 몰라. 쉬어. 니네들이 절대로 한 집에 못 냅둬. 그럼 불안해서 절대 못 가지. 둘만 놔두고 어떻게 가겠어? 나 간다. 서랍 안에 있더라고. 갈게. 잘 자. 어. 이렇게 단단해 이거. 내가 사준 면티를 입었어. 바람핀 주제 내가 사준 티를 입어? 당장 벗어. 당장 안 벗어? 내가 사준 게 한두 개라야 말이지. 암만 잔머리 굴려도 이양이 너한테 관심 없어. 허물 켜고 있는 거야 너 지금. 잘 자라 벽돌이.